말라고! 제발 엄마 할 말만 하고 끊지 말라고요! 그렇게 엄마랑 전화통화하다가 속이 터져서 그만 조심해. 이번에는 정말 어떤 나의 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날 저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날이라고 저는 정말 난 정말 얼마 만에 해보는 소개팅인지 모르겠고 너무 떨려서 그 카페 와서 지금 한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. 뭐 일찍은 와서 좀 대준비도 하고. 근데 수정 씨 어떤 스타일이냐? 엄청 귀여운 스타일. 웃을 때는 진짜 임수정이랑 똑같다니까. 그렇게까지 안 예뻐도 되는데 하여튼 너뿐이 없다. 내가 너한테 이거 나중에 잘 되면 보시려던가. 고마워.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. 아니 뭐가 이쪽으로 다가오려고 그러지? 아니 아닐 거야. 너 이쪽으로 와. 너 일단 끊어봐 이씨. 야 끊어 빨리. 혹시 오늘 소개팅 하시기로 한 분 맞아요? 반갑습니다. 저는 인투덩이라고 해요. 제가 너무 배우 임수정이랑 닮아서 놀라셨죠? 나한테 그래요. 너 어디 가세요? 가자. 여기 가세요? 바람 좀 쐬러 갔다 올게요. 여기 같이 가요. 진짜 사랑해요. 임수정, 임수정 닮았다면서, 귀엽다면서, 임수정. 이름만 임수정. 내가 다시는 소개팅 안 하나 봐. 야 이 개호, 막 네가 친구냐? 야 이 개. 임수정 요청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? 걱정 마. 그분이 오고 계시니까.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요? 고객님 환불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. 일단 이쪽으로. 매출도 안 좋은데 환불이 계속되니까 쇼핑몰이 망할 테니? 됐어요. 거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. 현재 나이 38세의 노처녀 임혜수. 그녀는 고객의 그 어떤 컴플레인도 100% 방어할 수 있는 상담의 신녀. 무엇을 도와드릴까?